방어를 비리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.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점액질 나와요, 이렇게. 이걸 다 긁어내야 돼, 이게 비려요. 이미 제거하고 온 건데 또 이렇게 나온다고, 이게 점액질 나오지. 싹싹 긁어내야 돼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마트에서 산 깨끗한 장어도 점액질이 100% 안 떨어져 있거든요. 저 하얀 부분에 특히 붙어 있어요. 그걸 떼어내주셔야지 그 뭉글뭉글한 게 없어져요. 아, 저 점액질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구나. 우리 구워서 그냥 먹었는데, 그냥 먹는 거야. 주문해서 먹었네. 그래서 좀 비리구나. 아까랑 색깔이 달라졌죠. 깨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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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. 와. 음식을 참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설명도 깔끔하게 잘해. 네. 물기를 좀 없애야지 잘 구워지겠죠? 고기와 팬 사이에 물기가 있으면 그 물이 증발할 때까지는 쪄진다고 했잖아요. 늘 얘기하는 마이야르. 늘 얘기하는 마이야르. 그 마이야르. 또 나왔다, 마이야르. 그러면 마이야르가 되려면 물기가 없어야겠죠? 소금간을 조금만 할게요. 한 꼬집씩. 소금을 좀 치세요, 다. 프라이팬에 구워야지 뭐. 우리가 집에 있는 건 프라이팬이죠, 뭐. 논스틱. 그러니까 코팅팬 쓰세요. 껍질 떨어지고 막 살 툭 분리되면 너무 속상하지. 코팅팬에 하시면 돼요. 코팅팬에.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다가 생선을 굽듯이 열심히 구우면 돼요.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.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. 장어라 그러면 되게 거한 요리 같지만 생선이에요, 그냥. 생선일 뿐이에요. 그냥 구우면 돼요, 생선 맞아. 굽듯이. 당연하지만 껍질부터. 꼬리 하나. 자, 여기서 좀 눌러서 하면 확실히 뒤로 오그라들어요. 강불에 넣으면 말려버리거든요. 약불에서 눌러가면서 구우시면 모양 안 변하고 구울 수 있어요. 시간을 잘 보시면서 하세요. 10분이면 돼요, 진짜로. 중불로 했을 때 8분 정도 구워서 꺼내서 양념 발라서 2분 더 구우면 되는 것 같아요. 10분. 오! 오케이. 뒤집을 때가 됐은 것 같아요, 이제. 아,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이야, 미쳤어, 미쳤어. 야, 잘 익었다. 잘 익었다. 예쁘게 구웠다. 야, 맛있어 보인다. 잘라서 구우면 안 돼. 이것도 지금 굽다가도 좀만 누르면 물이 쭉쭉 나오는데, 뭐, 육즙이라고 할 수도 있고, 그게 빠지면 퍽퍽해져요. 짧게 잘라서 굴수록 그 사이사이에 육즙이 잘 빠져버려요. 그렇지. 8분 딱 구웠네요. 이제 뚜껑에 넣고. 이야. 아. 와. 아. 와, 잘 구워. 잘 구워졌어. 야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그냥 저 색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그러니까 색이? 색깔 자체가 벌써 딱 식감을 돌게 하잖아. 장어 소스를 사시면 돼요. 보통 사면 줘요. 여기다 이제 뿌려놓고 다시 구울 거예요. 장어 소스는 만들지 마세요. 양념을 듬뿍 발라야 돼. 난 근데 저기서 망한 게요. 저렇게 바르고 구웠는데 다 탔어요. 잘못 구워. 바르고 굽는가? 바르고 데우는 거예요. 그래요? 바르고 구우면 안 돼요. 바르고는 데운다. 약불로. 약불로, 아주 약하게. 바로 타요. 그래서 뒤집어서 한번 또. 아, 냄새 너무 좋다. 이게 말르고 한 두 번 뒤집으면 다 돼요? 야. 오, 침 고인다. 두께가 야, 장난 아니네. 요거는 장어는 이제. 우와. 아우. 아이고. 잘 구웠네. 도톰하게 생겼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이렇게 해서. 저는 이렇게 먹으면 제일 맛있더라고요. 생강, 생강. 깻잎, 깻잎, 깻잎. 이게 뭐, 어떻게 해도 이 조합을 못 이기겠더라고. 이게 쌈무랑 깻잎에다가 싸먹으면, 이게 쌈무랑 깻잎에다가 싸먹으면 이렇게 좋더라고요. 깻잎하고 쌈무. 쌈무랑 먹어야죠. 장어는 무조건 쌈무죠. 이거는 이제 살 때 받은 건데, 초생강, 뭐 초절임 생강을 쓰세요. 그게 더 맛있어요. 저거 다 같이 사놓으면 사면 줘요. 서비스로 줘요. 오는구나. 잘라야지. 크게 해서. 아. 와. 오. 아니, 장어 사이즈가 너무 엄청 커. 엄청 커.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장어와 한 입이 다를 거예요. 그냥 장어 한 세 점쯤 되는 거니까. 아. 진짜 커, 정말. 이렇게 해서. 딱 어떻게 이렇게 한 쌈이 돼? 야, 너무 좋다. 아주 거한 쌈이 돼요. 이게 입에 넣었을 때 입에 가득 차는 그 느낌. 와, 야, 이렇게 손님 상에 내놓으면 저렇게 주면 그냥 바로 들고 먹으면 되잖아요. 넣고 풋고추 마지막에 고추 딱 올라. 이 사람 진짜 주제를 알아야 되거든요, 사람이. 야, 이 사람 진짜. 그리고 소스 좀 더 있는 거를 훅 뿌리려고. 이거 뭐야? 소스를 뿌리는 거야? 남은 장어 소스를 뿌리세요. 이것도 손님 대접용이다. 너무 이쁘다. 일로 갖고 와야지.
미치겠다 진짜. 아. 아우. 이번 주말에 꼭 아내에게 해주세요. 와 대박이다 진짜로. 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두께가 야 장난 아니네.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내가 싸서 이렇게 일일이 아니고 아예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